예, 한숨 최다 아. 방송. 근데 오늘 제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오늘은 한숨 의외로 별로 없네요.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이제 회원 뭐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 샥스튜브에 세 단계로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단계가 엔터테이너, 엔터테인먼트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우리 작당들 이모티콘인가 뭔가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중에 PD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다음에 2단계가 아티스트. 아티스트 회원한테는 저희가 자유영상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우리가 능력이 되는 대로 자유연기 아카데미부터 자유시나리오, 극작가 아카데미 가지고 다양한 아카데미를 만들고 싶어요. 만들 생각이고 예, 그럴 때 할인권, 할인율을 제공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원이라고 하면서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일 윗단계가 컬처라티 회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은 컬처라티가 되시면 된다. 가장 높은 단계, 관객이라는 가장 멋있는 그다음에 문화 교양이라는 가장 멋있는 자리에 있으시면 되고 그런 컬처라티 회원이 되시는 분들은 이건 조금 더 단가가 좀 셉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하는 모든 행사에 유료 행사까지 포함, 유료 행사는 무료 입장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연말에는 매년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영화 시사회를 겸한 그 송년회를 하거든요. 후원 회원들이나 이제 VIP 몇 분만을 모시는데 당연히 컬처라티 회원들한테는 저희가 모셔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공연이라든가 음식 같은 거 이런 걸 다 제공을 해드리고 행사 같은 게 있으면은 VIP급으로 대우를 해서 꼭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이런 배려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TV들이 저는 일 벌리지 말라고 자꾸 일 벌리지 마나 머리 아파 그러는데 PD들이 한대요. 그래서 많이 가입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야 그거는 그 시청자들 많은 데서 하는 거 아니야? 안정권이라든가 패널마이크라든가 뭐 신의 한 수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도 될 수 있다고 그리고 몇 분이서 신청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가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나중에 또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저희 방송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